보통 독살된 경우에는 몸이 새까맣게 변하고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다 피가 흘러나온다 그러거든요. 딱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소현세자의 죽음에 독살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그게 아니라면 어이가 치료를 잘못한 건 아닌지 그 책임을 묻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조는 놀랍게도 어이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말라 그러고 소현세자의 장례를 빨리 치르라 그래요. 이번에 인조입니다. 지금 연달아 계속 나오죠. 그렇죠? 선조부터 비롯된 콤플렉스가 광해군에게 이어졌고요. 이 광해군의 콤플렉스가 인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인조는 어떤 콤플렉스를 가졌는지 인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인조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인조가 아까 여기 정원군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광해군 때문에 죽었고요. 아버지 역시 광해군 때문에 죽었죠. 그리고 그 원망으로 인조가 인조 반정을 일으키고 왕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 인조 역시도 어떤 콤플렉스가 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는 콤플렉스가 있겠죠. 그래서 인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떤 작업부터 하냐면요. 자신의 아버지를 왕으로 추승시킵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름이라도 왕으로 추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원종으로 추승을 시키는 작업을 해요. 이거는 신하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더 무슨 욕심을 내냐면 자신의 아버지의 위패를 종묘에 모시겠다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로 신하들과 몇 년을 실갱이를 한 끝에 인조가 원하던 대로 아버지의 위패를 종묘에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실제는 아니었지만 법적으로는 왕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기울인 인조의 모습을 엿보면 인조가 얼마나 왕위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인조가 이런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안으로의 정치나 바깥으로의 국제정세나 신경을 덜 쓰게 됐겠죠. 그리고 실제로 인조를 왕위에 세운 사람들이 서인들입니다. 우리 조선은 명을 큰 나라로 섬기는 나라다. 그러니까 명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조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광해군은 명의 편에 서지도 않고 후금의 편에 서지도 않고 중립을 지켰죠. 이런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폐모살제라는 명분으로 쫓아냈지만 사실은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쫓아낸 거죠. 그러니 인조는 서인들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으니 서인들의 뜻대로 명과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면서 후금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후금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후금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인조도 짐을 쌌습니다. 몽진을 떠났어요.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병자호란 때도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다가 청나라 세력들이 너무 빨리 내려오는 바람에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간 거였죠. 이런 모습이 누구하고 닮아 있어요? 선조하고 똑 닮아 있는 거죠. 근데 인조는 선조보다 더한 것이 선조는 도망만 갔지만 인조는 도망가다 결국 항복하게 되죠. 인조가 남한산성에 12월에 피신을 해서 들어갔고요. 그 한겨울을 남한산성에서 버티다 버티다 1월 말에 항복을 하러 나옵니다. 그 당시 청나라가 조선에게 청의 신하나라가 되라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 청에 항복한다는 뜻은 청의 요구대로 조선이 청의 신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조선의 왕인 인조가 청태종의 신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하가 왕을 만났을 때 예를 갖추어야 되겠죠. 그래서 청나라 예법에 따라서 인조가 청태종에게 예를 갖춥니다. 청나라에서는 신하들이 세 번 절을 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땅에 세 번 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 절하면서 머리는 총 아홉 번 땅에 대어야 되는 거죠. 그걸 삼배구고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태종은 아홉 계단 높은 곳에 앉아있고 인조는 골룡포를 벗고 신하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 아홉 계단 낮은 곳에서 청태종에게 삼배구고두의 항복 의식을 행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삼전도에서 이루어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조와 달리 똑같이 전란을 겪었지만 선조보다 더하게 인조는 굴욕적인 항복 예를 하면서 왕권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 굴욕을 맛봐야 됐던 거죠. 그러니 이게 무엇보다 인조에게는 또 다른 콤플렉스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 인조의 두 아들은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소현세자였던 첫째 아들과 복림대군이었던 둘째 아들이 청에 끌려가게 됩니다. 인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들을 청나라로 보내야 됐는데요. 그 마음이 어찌나 안타까웠는지 청나라 사람에게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청이라는 곳이 우리 조선보다는 추운 곳이죠. 그래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잘 보살펴달라라고 신신당부할 정도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인조였습니다. 그리고 끌려갔던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심양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는데 끌려갈 당시에는 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끌려가서 청나라를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청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에게 당한 굴욕을 복수하자면 우리가 청을 넘어서는 나라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굴욕적이지만 청을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봤어요. 그러니 소현세자는 청에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청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청나라에 들어와 있던 뭐 아담샬이라는 선교사들하고도 접촉을 가지면서 외국의 서양 문물도 접하게 되고요. 또 청나라의 고관대작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청이 발전하게 되는 면모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청나라가 처음에는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의 거처에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나라가 명나라와의 전쟁에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알아서 살아라 합니다. 땅을 주고는 살림을 알아서 해라 하는 거죠. 그 살림을 누가 맡았냐면 소현세자의 세자빈이 맡았습니다. 소현세자의 세자빈 강씨가 데리고 간 가솔들을 데리고 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들을 데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청나라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고요. 농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짓죠. 그래서 이 청나라의 척박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굉장한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확을 청나라에 또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전쟁 중에 끌려온 조선인들을 삽니다. 사실은 그 일은 조선이 해야 되는 일인데 조선이 하지 못하던 일을 청나라에 똑같이 끌려와 있던 신세였던 소현세자와 세자빈이 청나라에 끌려온 조선 백성들을 구해서 그들을 데리고 또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돈을 벌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소현세자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소현세자는 그 돈으로 청나라 고관대작들에게 뇌물도 좀 주면서 청이 조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걸 중간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청나라의 높은 사람들과 인맥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양 물품들을 사들이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는 일에 돈들을 쓴 거죠. 소현세자가 이렇게 청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세자빈이 내조를 잘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청나라 심양에서 볼모 생활을 한 게 무려 8년이 됐어요. 중간에 몇 번 조선에 일이 있어서 들어오긴 했었는데 그때마다 인조가 이들을 크게 반기질 않았습니다. 이 8년의 시간 떨어져 있는 동안 인조의 귀에 들려오는 이들의 심양 생활이 어떻게 들려오냐면 세자빈이 조신하게 있지 못하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한단다. 그리고 소현세자는 청나라 고관대작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들린 거죠. 더군다나 인조가 어떤 사람이에요? 신하에 의해서 반정으로 추대된 왕입니다. 그러니 자신 역시도 또 어떤 세력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죠. 거기다가 그 세력이 청나라 세력이라면요. 이 청이 인조를 몰아내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조의 또 다른 콤플렉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인조의 변명을 하자면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청의 세력이 자꾸 커지게 되고 소현세자가 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왕위에 오르게 되면 나중에는 이 소현세자 역시도 청의 볼모가 되겠죠. 우리가 고려 말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 원에 의해서 고려의 왕이 정해졌었잖아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아무래도 자신이 반정으로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자신 역시도 소현세자에게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컸던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소현세자가 8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소현세자가 귀국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왔을까요? 자신이 그동안 청에서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조선에 갖고 와서 조선을 부강한 나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꿈에 부풀어서 인조에게 막 그런 자랑을 늘여놔야 되는데 인조는 굉장히 싸늘하게 소현세자를 맞게 되죠. 이 소현세자가 아버지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소현세자가 돌아온 지 불과 두 달 만에 죽게 돼요.
소현세자의 시신을 거만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고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보통 독살된 경우에는 몸이 새까맣게 변하고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다 피가 흘러나온다 그러거든요. 딱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소현세자의 죽음에 독살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그게 아니라면 어이가 치료를 잘못한 건 아닌지 그 책임을 묻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조는 놀랍게도 어이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말라 그러고 소현세자의 장례를 빨리 치르라 그래요. 왕의 장례는 3년 상을 치르거든요. 세자의 장례는 1년 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인조가 세자의 장례를 21일 장으로 끝내라 그래요. 그러고는 하루가 지나자 이번에는 7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장례를 끝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일장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서둘러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그리고 세자가 죽었으니 다음 세자를 뽑아야 되겠죠. 원래 조선의 법통에 따르면 세자가 죽으면 세자의 장자가 세손이란 이름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돼 있습니다. 이 소현세자에게 아들이 셋 있었거든요. 그러니 소현세자의 장남이 세손으로 왕위를 이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인조는 두 번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리고는 소현세자의 세자빈이었던 세자빈 강씨를 식사에 전복에 올라왔는데 전복에 독이 들었다. 이게 세자빈의 짓일 거다 해서 세자빈을 귀양 보내고 결국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며느리를 죽인 거죠, 인조가. 그렇게 소현세자 죽고 세자빈 강씨 죽었죠. 그 남은 세 아들들을 제주도로 귀양을 보냅니다. 자신의 손자인데요. 그 당시 제주도는 육지하고 완전 분리된 곳입니다. 완전 다른 나라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지 사람들은 제주도로 가면 제주도의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요. 제주도 사람도 역시 육지에 오면은 풍토병에 걸립니다. 근데 이 어린 세 아들들이 제주도에 가서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막내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예전 사극의 추노라고 보셨죠? 그 추노에서 그 장군이 끝까지 제주도로 가서 지키려 했던 아이 기억나시죠? 그 아이가 바로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셋째 아들도 오래 살지는 못하지만 다행히 결혼해서 자손을 남기게 됩니다.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한 거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조가 소현세자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라는 건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 조선에는 여러 독살 의혹이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독살 의혹에 휩싸이는 부분이 바로 이 소현세자의 죽음인 거죠. 그렇다면 인조는 왜 이렇게 소현세자를 미워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인조의 콤플렉스에 있겠죠. 인조가 소현세자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소현세자의 무덤이 여기 소경원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인조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조도 아들의 죽음에 굉장한 비정한 모습을 보인 아버지이면서 선조가 광해군에게 질투를 느꼈듯이 이 아들을 상대로 질투를 한 무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인조의 콤플렉스는 어디서 왔을까요? 인조 역시도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다라는 콤플렉스, 그리고 자신이 반정으로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데서 온 콤플렉스가 인조를 이렇게 선조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무능하다 평가받는 왕으로 만들게 한 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인조는 굴욕과 무능의 대명사가 된 왕, 거기다가 비정한 아버지라는 불명예까지 얻게 됩니다.